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수막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현수막에는 나라를 구하는 불타는 열정과 정의에 가득 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아이가 손님을 가장해서 파파라치가 돼 신고를 하고 있으니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엄청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불타는 열정과 정의에 가득 찬 네. 이걸 하는 사람을 비꼬고 있는 것 같네요. 불법 지정차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신고를 누가 했단 말이잖아요. 현수막 올린 사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신고를 함으로써 어떤 그 혜택을 보겠다는 어떤 그런 알파간 의도로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현수막 속 주인공인 신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0일부터 3월 10일까지인가 평일로만 따지면 딱 30일 동안 신고했더라고요. 하루에 5시간 정도 거리를 관찰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한다는데요. 이렇게 약 한 달여간 신고한 건수는 무려 535건. 이 남성은 왜 이렇게까지 신고를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포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포상금 없어요. 우연히 창가 쪽에 앉았는데 역주행차가 지나가고 지나가길래 그냥 찍기 시작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500건이 됐어요. 많을 때는 하루에 한 40건도 하고 역주행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해당 현수막이 걸린 상가 바로 옆 도로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관찰을 해보니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도로 옆에 이렇게 차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역주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잠시 지켜보면 이렇게 차량 석대가 연이어서 동시에 역주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차 때문에 들어온 차도 있고 네.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이 넘을 거예요. 도로 곳곳에 주정차 금지와 진입 금지 표시를 해뒀지만 무용지물이었는데요. 주정차 금지라고 되어 있고 우회전 금지, 진입 금지라고 표지판에 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고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고 들어왔다는 거는 전방 출신 아니다는 건데 자기도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신고를 당한 운전자들의 항의에 상가 건물에 입점한 상인이 이런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인근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실화 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저 약간 속으로 올라가지고.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한 상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한테 너무 속상해가지고 7번 찍혀가지고 7만 8천에서 7번 계속 냈어. 전부 다 차댈 데가 없는데 그러면 물건 내리고 할 때는 어디다 차대고 물건 내리고 물건 싣고 하죠. 판매할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았지만 잠깐 사이에 신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신고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했다는데요. 한 달 동안 과태료가 8장이 나왔다면서 때문에 묶어 죽을 것 같다면서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해갖고 죄를 지은 놈은 당당한데 당당하게 현수막도 걸고 하는데 그거는 불법 도주는 사람 신고했는데 저는 움츠러들어야 돼서요. 현수막이 걸린 이후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시민이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를 지켜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불법적인 문제가 잘 잡히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네, 손 놓고 있는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신문고 앱에 올리면은 교통 전문직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근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으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돼.